윤동주 씨 암송대회의 최초 외국인 수상자인 탄자니아 청년. 한국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다. 윤동주 씨를 읽어보면 나한테도 이런 느낌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일의 서신을 쓰다. Sunday. 감자캐기 봉사여행을 통해 인생의 든든한 멘토로 나눔과 쉼의 의미를 배우다. 그대 꽃처럼 저 혼의 크기만큼만 피어서 그 빛깔과 향기는 땅이 되고 하늘이 되나니. 숲을 닮은 마음을 선물하는 원경 스님. 나이 들어서도 청춘을 간직하는 비결은 나보다 더 힘없고 약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는 삶이다. 즐거운 실버의 손끝 사랑, 서성교. 아름다운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 다큐멘터리 희망.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